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인시, 묘시, 진시. 제가 유튜브 강의를 올렸습니다. 태어난 시에서 인시, 묘시, 진시 사람들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은 사시와 오시와 미시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성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사시, 오시, 미시에 태어난 아이가 지금 유치원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라면 입시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팔자에서는 태어난 시가 직장자리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장자리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사주팔자에 이렇게 8글자가 있겠죠. 8글자에서 연월일시 태어난 시를 이것을 저희는 직장자리로 보고 학생들은 학교자리로 보고 장사하는 사람 사업장 가게자리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태어난 시가 만약에 이러면 사신 사람들, 오시에 태어난 사람들, 미시에 태어난 사람들, 오전에 태어난 사람이죠. 사시는 9시 30분에서 11시 30분을 이야기합니다. 오시는 11시 30분에서 1시 30분을 이야기합니다. 미시는 1시 30분에서 5시, 15시 30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태어난 시가 4시, 5시, 미시에 해당이 된다면 어떤가, 어떤 부분을 좀 참고하는 게 좋은 건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하루 일과 중에서, 하루 시간 중에서, 24시간 중에서 4시는 9시 30분에서 11시 30분입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이면 기상하고 일어나서 밖에서 이때는 일을 하는 시기입니다. 일하는 시기죠. 일하는 시기. 밖에서 왕성하게 일을 하는 시기라는 걸 이야기 줍니다. 그래서 4시에 태어난 사람들 첫 번째는 뭐냐? 4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일복이 있다. 이것은 뭐냐? 부지런합니다. 일단 부지런해요. 태어난 시를 찾을 때 4시인가 5시인가 이런 부분에서 찾으면 됩니다. 5시인지 4시인지 헷갈릴 때는 일단 4시는 부지런합니다. 왜 부지런하냐? 이 시간은 밖에 나가서 일할 시간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농부들이 밖에서 일하고 모든 직장인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래서 4시는 부지런하다. 움직이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지런하니까 어떤 일이 있냐? 자기가 일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4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집안에서 중심 역할을 많이 합니다. 중심 역할. 특히 여성들이 4시에 태어났다면 여자들은 오후에 태어나는 게 좀 편안하게 삽니다. 4시에 태어났으면 본인이 이렇게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시집 가게 된다면 4시에 태어난 보편적으로 남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대신에 일을 하게 된다. 열심히 그것도 일하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총대를 맨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총대. 총대를 맨다는 것은 뭐냐? 맞이 역할을 한다. 맞딸, 맞며느리 역할을 한다. 남자도 어쨌든 집안의 중심 역할을 한다. 맞이 역할을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4시에 태어난 막내가 막내를 태어난 4시에 태어나면 어쨌든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집안의 중심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4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4시는 이 속에는 병화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병화. 이 병화는 생명을 키우는 걸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냐면 농산물, 축산물 뭔가 양육하고 키워주는 일 좋습니다. 직업에서. 양육, 키워주는 일. 짐승을 키우거나 식물을 키우는 그런 일에 관계된 분이 사시는 괜찮습니다. 직업에서는 그런 부분이 좋고 그리고 사라는 것은 역마를 이야기합니다. 역마살이겠죠. 그래서 사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유분방하다. 밖으로 활동, 움직임이 많다. 그래서 사시에 태어난 사람들 역마니까 해외와 관련된 부분도 좋기 때문에 혹시 직업을 선택을 할 때 혹은
외국을 나갈 때 4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충분히 그러한 외국과의 관계,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운 자체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좀 빈번하다. 해외를 넘나들 수 있는 거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아이가 4시에 태어났는데 나 엄마 해외 나가서 공부할래 했을 때 이 4시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4시 있는 기운이 있는 아이들이 이런 부분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자유분방하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사시는 좀 어떤 부분에서 하나 좀 단점이냐. 사시는 생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 그렇기 때문에 뭔가 처음은 번쩍번쩍 하는 힘은 있다. 그러나 뒷힘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뒷힘이. 끊기겠죠. 이 부분이 약하니까 이런 부분을 늘 코칭을 해서 오히려 변화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단지 4시에 태어났는데 4시에 태어났을 때 이런 특성들을 보편적으로 발휘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4시에 태어나면. 그럼 이 4시가 지나고 나면 11시 30분에서 그 다음에는 5시에 해당이 됩니다. 5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뛰는 시간이었다가 이때는 이제 뭐냐? 점심시간이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점심시간이니까 조금 한가하겠죠. 한가하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한가하니까 이 5시에 태어난 애들은 충분히 첫 번째 5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초년에, 그러니까 10대, 20대 이 초년 사이에 학습에 대한 거나 공부에 대한, 이것은 저는 5시에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부에 한번 밀어줄 만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5시에. 충분히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기운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시는 한번 학습에 대해서 시기,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밀어줄 필요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오시는. 그런데 오시는 보편적으로 얘는 도화를 이야기합니다. 자오묘요. 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와 있는 오시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직업에선 치료에 관계된 분야 좋습니다. 치료, 화학, 전기, 열, 치료에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 쪽도 괜찮겠죠. 이런 분야에 대한 것이 괜찮다. 5시에 태어난 사람은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학업에 대한 부분을 갖고 한번 승부를 걸어도 괜찮다. 그런데 5시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성, 얘는 부지런하다면, 총대 메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나간다면 5시는 한가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지런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겠죠. 설렁설렁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뭐냐? 의젓합니다. 왜? 급하지가 않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특성을 좀 참고해 보시라.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5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5라는 것은 얘는 창의성을 이야기해주고 기획력을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언어를 풀어먹는 것도 좋고 언어, 근데 어느 쪽 분야에서 창의적인 분야, 기획 분야, 문화예술 방향에 대해서도 이 5시에 태어난 사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5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쨌든 학교에서 아이, 선생 이런 쪽의 직업도 참 좋고 5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저는 자영업자보다는 사업가보다는 소속운이 참 좋습니다. 보편적으로 소속운이 좋다. 그 다음에 미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냐? 1시 30분에서 3시 30분입니다. 점심 먹고 좀 느슨해질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밥 먹고 좀 이때는 소화도 시킬 때겠죠. 4시에서 이렇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뛰었다면 얘는 미시는 이 4시와 좀 정반대입니다. 총대를 메고 자기중심, 총대를 메고 갔다면 이 미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중심이 강합니다. 집안의 부모가 어떻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자기중심으로 가고 실용적이고 여기는 희생적이다면 사실은 희생한다는 거죠. 자신을 희생한다면 여기는 실용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으로 모든 것을 코드를 돌려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정 내에서도 사시의 자녀가 한 명 있고 미시 있다면 이 사시는 희생적이다면 미시는 자기 것을 취하려고 자기 것에 대한 것을 권리를 취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을미라는 글자가 있어요. 지장간에 숨어 있습니다. 이 미 속에는 지장간으로 정을기라고 이 간 속 안에는 을이란 글자가 있는데 이 을이 이 안에는 꿈틀꿈틀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을이 뭐냐? 손의 기운, 손가락 기운. 이건 손가락 기운을 이야기합니다. 손의 기운 관해서 손에 어떤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 인테리어 혹은 뭔가 손 갖고 해주는 이런 기운 자체가 수기가 강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수기가. 미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희생을 하지 않고 자기 중심의 기운이 강하고 직업에서는 손의 기운 자, 손가락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갖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특히 이 사시라면 저는 사시라면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 사람들은 저는 자영업을 하게 된다면 이 사시는 저는 권유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미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초년과 중년에서 혹시라도 20대, 30대, 40대 초반에 사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럴 때는 굉장히 골치가 많이 아프다. 뇌가 아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속으로 갔다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창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인정하는데 일찍 창업하게 된다면 굉장히 골치 아프고 또 창업 시 미시에 태어난 사람이 창업 시 가장 뭘 아파하냐면 뇌를 아파합니다. 신경성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거 안 해도 직장 다녀도 또 학생들도 아이들도 이 미시에 태어나면 학교에서 굉장히 미시에 태어났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제가 이야기한다면 자기의 진로 방향을 갖고 학업 방향을 갖고 가장 이 세 개 중에서 고민하는 것이 미시입니다. 머리 아파하고 뇌가 아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학생들은 자기 진로 그리고 이 미시에 태어난 사람들의 학생들 특성이 뭐냐면 조금 학업운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를 가장 취해야 이때가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두각을 발휘하다 이 시기에 자기의 역량을 발휘 못하고 갑자기 능력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미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아이를 이끌면 키우는데 활용을 해줘야 한다. 오시에 태어났다면 조금 전에 했지만 저는 만약에 이 자영업을 한다면 오시는 40대 정도 50대를 저는 가장 전성기로 봅니다. 그래서 오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데 4, 50대를 한번 노려봐라 이걸 이야기해주고 미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오히려 30대, 40대까지는 소속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사주가 좋다면 창업을 해야겠죠. 보편적으로 그렇다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으로. 사주에서 4시, 5시, 미시 다 지금 아침 그리고 점심시간대에 태어난 시간을 이야기해주는데 특히 4시, 5시, 미시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겨울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시간이 4시, 5시, 미시라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직장에 대해서 그냥 놓아둬도 직업과 직장, 사업에 관계된 부분에서 겨울생이 4시, 5시, 미시에 태어났다면 만 가지 어려움을 겪고 여러 어려움, 우여곡절을 겪어도 마지막에는 웃는 자가 겨울생 사오미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오미. 그리고 가을생도 그 다음으로서 산전과 수전을 겪었다면 겨울생이 이 사오미에 태어나서 있다면 어쨌든 산전수전을 겪어서 성공을 거둔다면 가을생이라면 그래도 일정한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봄과 여름생이다면, 봄과 여름생이 4, 5, 미시에 태어났다면, 어찌 않으면 조직에서 크는 것이 좋다. 직장에서 크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소속에서 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시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시. 그래서 태어난 시가 참 중요하다. 왜? 이런 직장과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태어난 시는 자식 자리요. 결혼 이후에 궁합을 볼 때 배우자와의 관계를 보기 때문에 참으로 태어난 시는 중요하다. 오늘은 태어난 시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라 해서 강의를 올렸습니다. 4시, 5시, 미시에 태어난 사람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